안녕하세요.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드디어 서울에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. 학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한국이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 케이스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. 근데 팽창 임플란트에 관련된 학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, 이제까지. 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수술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거든요. 근데 한 번도 이 수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컨퍼런스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런 컨퍼런스를 하려고 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를 하려고 했는데 오시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끝내고 이랬거든요. 처음이에요. 이렇게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호응을 보여주시고 오셨던 컨퍼런스는 없었어요. 처음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 성공적 컨퍼런스가 됐었어요.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할 때 항상 저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계에서 추앙받고 존중받는 해외 연자들을 모시고 같이 진행하거든요. So from now on, we'll ask your lecture, please. Hello, everybody. What a nice evening. I'm so happy to be here in Korea. This is my first time, and I know Dr. Park since many years. 그래서 이번에는 독일에서 이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독일 키엘 대학병원의 비호격과 과장으로 있는 닥터 다니엘 오스문오프를 초청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.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 30년간의 분위기가 서로 안 알려주고 서로 이제 얘기 안 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혹시나 오시는 선생님들도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서로 경계하고 이러면 어떡하나라는 제가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뭐 가리는 거 없이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즐겁게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. 지난 10년간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같이 얘기할 의사가 없었거든요. 맨날 이제 해외에 있는 의사들하고만 주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아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.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수술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이 수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수술이 있는, 이 치료법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사실 다수 대중들은 이 수술이 있는지 몰라요. 저 같은 의사 혼자서는 그런 대중의 인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. 최소한 치료법이 있는 줄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.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되겠구나.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술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치료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못하는 게 문제니까 앞으로도 이런 학술적인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 수 있도록 한국에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.